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목소리가 조금 나아졌습니다. 차차 나아지고 있네요. 날씨가 좀 쨍해져서 아 정말 좋네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이렇게 꽃대가 달린 아이들 꽃 자르고 싶었는데 제가 참았어요. 이런 꽃대 자를 때 흐린 날이나 비 오는 날보다는 맑은 날에 잘라주시면 혹시라도 있을 감염에서 조금 더 안전할 수 있겠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안 자르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제이드스타 금입니다. 이렇게 조금 간격을 두고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이렇게 꼭 짜주세요. 그러면 수분이 조금 없어지고 빨리 마르겠죠? 이거 제가 배웠습니다. 저도 배웠습니다. 나날이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고수님들께. 아이고 우리 삽목이 지금 꽃이 피려고 이러고 있습니다. 제가 꽃대 못 자르고 있던 우리 오늘 이렇게 또 요 실루엣도 꽃대를 못 자르고 있었어요. 꽃이 이렇게 네, 오늘 자르고요. 이렇게. 그리고 제가 여기 벼르고 비렸던 원종 복랑금, 원종 복랑금을 꽃대가 진짜 꽃이 정말 예뻐요. 요 옆에는 몇 개 시들었다 그죠? 오랫동안 제가 자르지 못했어요. 바쁘기도 했고 또 날씨가 계속 비가 오기도 하고 해서 제가 몇 개 얘들 복랑금이나 원종 복랑금 커팅해서 지금 뿌리 내린 아이들을 키우고 또 나눔도 하고 했는데요. 오늘은 이 아이 한번 꽃대를 이용해서 자구번 뿌리를 내리는 그런 방법을 여러분께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칼은 항상 소독제로 한번 닦아주세요. 그래 혹시라도 이렇게 자른 단면에 또 병균 침입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칼은 이것도 자르고 저것도 자르고 하니까 소독 한번 해주시면 좋아요. 우리 꽃대가 여기 중심부에서 나왔잖아요. 이거를 너무 바짝 자르지 마시고 약간 여유가 있게끔 자를게요. 요것은 자연스럽게 마를 수 있도록 마르면 또 여기 꽃대를 잘라가지고 여기도 꽃대 자른 자리가 있죠. 그러면 나중에 이게 말라서 자연스럽게 떨어질 거예요. 이렇게 꽃대가 이렇게 잘랐잖아요. 그 위에도 이렇게 자를 거예요. 위에. 자르고 이렇게 잘랐죠. 요것을 꽂아두면 뿌리가 내리죠. 그러면 하나의 또 원종 복랑금이 탄생하는 거예요. 너무 크지 않는 조그만 이 아이는 보통 우리가 콩분이라고 불리죠. 조금 작은 데다가 그냥 이렇게 살살 구멍을 미리 내주고요. 이렇게 약간 깊이 이렇게 꽂아두기만 하면 돼. 신기하죠? 이렇게 해서 오늘 잘랐기 때문에 한 이틀 뒤에 물을 가장자리로 줄 거예요. 일반 삽목하고는 조금 다르게 다육이는 자르고 나서 거의 바로 물을 주는 일이 없거든요. 일반 삽목하는 것은 바로 물을 주거나 하는데 이 다육이들은 커팅을 하고 분갈이를 하거나 뿌리 정리를 하면 보통 2-3일 뒤에 상체가 조금 아물라고 그렇게 기회를 기다려 주는 거예요. 바로 물 주지 않고요. 이렇게 하면 한동안 얘가 이 줄기가 굵기 때문에 뿌리 내리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도 뿌리 내린답니다. 그래서 요런 요 아이들도 다 요런 과정을 거쳐서 커팅해서 얘 복랑은 거의 입꼬지가 안 되거든요. 이 다육이들의 특성이 요런 하나가 떨어지면 입장 하나가 떨어지면
여기서 또 똑같은 또작그 분신이라고 말해야 되겠지. 똑같은 모양이 또 하나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번식하는데 다육이 대부분 그렇게 잘 번식이 돼요. 잘 되는 아이, 안 되는 아이 차이가 있지만은, 근데 이 봉랑이나 방울봉랑, 원종봉랑 이 아이들은 입꼬지가 잘안 돼요. 그래서 거의 커팅을 해서 번식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꽂아두는 방식으로.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다육이 흙이에요. 특별한 흙이 아니고 다육 용토로 나온 흙이에요. 그냥 거기다가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 그냥 거기다가 이렇게 툭 무심하게 꽂아두고 한 2, 3일 후에 이 가장자리로 물을 줄 거예요. 이 가장자리로 이렇게. 제가 하는 방식인데요. 삽목할 때 거의 직접적으로 일반적인 제라늄이나 삽목할 때는 처음에 처음 줄 때만 여기 이제 공간을 메워주기 위해서 한번 줘요. 여기 가까이에. 근데 한 2, 3일 후에 흙이 까시래지면 저는 항상 이 가장자리로 물을 한번 둘러주거든요. 그러면 뿌리가 물 먹으려고 조금 노력을 한다. 아,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키운 아이들이 요게 요것은 방울복랑금이에요. 요것은 입장이 좀 길죠. 요것은 통통하고 요거 원래 원종복랑금이에요. 요 계량한 것이 방울복랑이라고 조금 동글동글해요. 얘가 무거지면 더 동글동글해지거든요. 그래서 더 이쁘답니다. 요것도 또요요 콩분에도 다 이런 식으로 뿌리를 내린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자구들이 나오고 있네요. 보여드릴까요? 이거 살구 미인금도 저의 살구 미인금이 있잖아요.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뿌리 내린 아이입니다. 요거는 겨울에 해놨던 거의 새순 나오고 있죠. 너무 귀엽죠. 이렇게 똑같은 얘는 원종 복랑금이에요. 똑같은 종류. 얘가 자라면서 또 햇빛 그 간접적인 햇빛도 좀 보고 하면서 이렇게 색깔도 더 끝에 진해지고 예뻐진답니다. 이렇게 번식해서 제주도로 간 아이도 있고, 무슨 요것도 그죠? 요것도 지금 위에 새순이 힘을 받고 있어요. 똑같이 했는데 요 아이가 조금 더 빨리 자리 잡고 새순을 내고 있답니다. 그렇게 커팅해서 이 아이를 한 2년 넘게 키웠나요? 예쁘죠, 지금은. 예쁘게 잘 자라주고 있답니다. 방울복랑금인데요. 확실히 동글동글하니 더 예쁘죠? 원종복랑금과 방울복랑금의 차이점, 길쭉하고 동그란 차이점이랍니다. 색감도 조금 더 예쁜 것 같아요. 오늘은 원종복랑금 꽃대를 이용해서 번식을 하기 위해서 제가 잘라서 꽂아뒀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꽃대가 올라오면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또 여기 아래쪽으로 막 처지는 가지가 있거나 하면 그 가지 잘라서 제가 아까 보여드린 걸 그런 식으로 잘라서 정리하면서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이렇게 해보는 것도 재밌어요. 재미가 있으니까 꼭 키우고 예뻐하고 그러죠. 오늘 이렇게 원종 복랑금 말씀드려봤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